안녕하세요. 저는 YTN 라디오 PD고요. 최근에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이 유튜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로서 이 유튜브에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도 이제 YTN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셔놓고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네, PD이자 앵커. 했었어요. 이번엔 인터뷰를 어떻게 다니니까 어떠세요?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할 때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 마음대로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제가 모르니까 떨리기도 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인터뷰 진행하는 맞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살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PD 제가 알기로는 PD라는 직업이 굉장히 일도 많고 굉장히 너무 바쁘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제가 또 워킹맘이기도 하고 애 둘 엄마기도 하고 어떻게 애도 키우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냐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잘 하려고 안 하면 된다. 근데 그 말이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실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뭐 하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번 책에서 이제 나의 마흔을 어른의 문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 마흔을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 많은 유혹을 더 강렬하게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 위치도 생기고 뭐 가진 것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도대체 누가 부록이라고 했나. 정말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 유혹들을 참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참을 수 있는 건 저의 여러 가지 역할들,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엄마로서, 친구로서, 뭐 아내로서 이런 역할 때문에 그래도 그 유혹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려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그 태도를 갖게 되는 초입이 마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흔은 어른의 문턱이라고 했고요. 사실 20대 때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될지 그 고민하느라 너무 힘들고 30대는 정말 생존하려고 힘든 것 같아요. 결혼 생활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적응해야 되죠. 또 아이 낳으면 아이한테 적응해야 되죠. 그러다가 한 4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어른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흔을 어른의 문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좋은 어른에 대해서 책에 써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요즘에 뭐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사회 어른이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어른이나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그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어른이란 정의보다 좋은 어른보다는 괜찮은 어른. 좋은 어른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괜찮은 어른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한 42가지 관점, 42가지의 제 성찰을 책에 썼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주시고.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찾으려는 어른. 그리고 제가 그 42가지 태도 중에 어른의 가장 그 괜찮은 어른의 필요한 태도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염치 있는 어른. 염치 있는 어른이 괜찮은 어른의 괜찮은 어른이 갖춰야 하는 대표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염치예요? 근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굳이 염치를 꽂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2018년도에 자살 예방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걸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살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자살 예방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신기하죠. 저는 그 생각을 저만 안 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되게 성격도 좋고 내가 되게 잘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옛날 같았으면 생각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내 생활이 안정적이었고 정말 한두 번씩 자살을 고민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나여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그 일이 내게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염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비정규직이었던 네. 적도 없었고 장애인이었던 적도 없었고 성소수자로 산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수혜를 베푸는 시혜를 네. 베푸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서 내가 겪지 못하는 고통들에 대해 네. 내가 그 사람들의 입이 돼서 얘기해 주는 거 생각해 주는 거 그게 어른이고 염치 있는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염치 있는 어른을 괜찮은 어른의 태도로 꼽았습니다. 아, 뭐 삶에 어려움이 없으셨던 건가요?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뭐 집도 망했고요. 네, 네. 아, 저희 아빠도 쓰러지셨고요. 네, 네. 남자들한테도 많이 차여봤고요. 네, 네. 그 취업도 많이 떨어져 봤는데 네. 근데 그때 저는 그때마다 그게 당연히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 생활하면 얼마나 네. 정말 짜증나고 또 아이들 키우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네. 많잖아요. 제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 맘대로 되는 건 글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글도 사실 내 맘대로 안, 되죠, 안 나오잖아요. 안 되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네.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단 사회적 구조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졌던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 직원이었고 네네. 이성애자였고 그러니까 제가 소수자로 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제가 더 살피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살핀다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럼 진짜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그냥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돼 이 생각뿐인 거예요? 그게 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자. 네. 그냥 오늘 어려웠으니까 요 하루만 살자.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후배들한테 하는데 네.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네. 너무 걔한테 전화하고 싶어. 네. 술 먹고 네. 전화해서 진상짓 하고 싶어. 네, 제가 뭐라 네. 그러냐면 그 하루만 참아. 그 하루만 참으면 또 아침이 와. 그럼 아침에 또 하고 싶어. 그 하루만 참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고 네, 네. 30대가 돼서는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까 네.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잖아요. 세상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보살펴줘야 되니까 또 이겨낸 것 같고 네. 그렇게 이겨내보니 그 시간들이 결국 나한테 플러스가 되더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이상하긴 네. 하지만 네. 저한테 어려움이 오고 제가 뜻한 대로 안 되면 요즘은 네. 좀 기대해보려고 노력해요. 아니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첫 번째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냥 수월하게 그냥 진학하셨어요? 목표한 대학이?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닌데 그냥 네.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PD라는 직업이 네.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것도 꽤 무난하게.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방송국은 아닌데 그냥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제 책이나 이제 제 인터뷰하는 거나 저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편하니까 저런 말 하지 네. 맞아요. 저는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네.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생경제라는 경제 프로 진행할 때 네, 네. 경제적 약자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노조, 네.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 네. 근데 그분들 인터뷰하고 제가 강의 나가고 하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요. 함께 활동해주는 활동가만큼 고마워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들이 보기에 주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대한 힘을 믿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원봉사자나 활동가처럼 제 걸 다 버리고 저는 못해요. 전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주제도 못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제 일에서 네.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라고 비정규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쵸? 저라고 저 살면서 얼마든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내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작가님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네. 말한 네. 작가님 아까 우리가 인터뷰 전에 네.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서 책만 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세상에 만들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 사람들한테 도움도 줘. 네.
그 1등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등은 교과서만 봐요. 아, 물론 저희 아이들이 1등 한다면 제가 굳이 안 말려요. 본인이 한다면. 근데 그래서 저는 자기 인생의 자기 종목을 만들어서 1등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500m 있고 100m 있고 스케이트도 스피드 스케이트 있고 뭐 피겨 스케이트 있고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종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1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가님은 작가님의 어쨌거나 지금 일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또 이제 업무 성과라는 게 또 있고 거기에서 1등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1등 하고 쉽죠. 근데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당연히 1등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그냥 단지 아우 내가 예뻐지고 싶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체 없는 부러움. 근데 나도 막 저렇게 예쁘고 착해지고 싶다 이런 거지.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너도 김현정 PD처럼 좀 유명해져 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죠. 그래서 막 김현정 선배 인터뷰했던 걸 보고 하루 일과를 봤어요. 딱 보고 아우 나는 안 할란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저는 홈런 치는 사람보다 하루에 그냥 한 개씩 평타 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네, 그 분야에서 1등 하고 싶어요. 작가님은 작가님의 그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신 것 같네요. 그럴 수 있는 게 저를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을 잘해요, 저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런 기준이 불명확해가지고 일단은 1등을 하고 보자. 그렇죠. 1등 하면은 꼴등반 낫지 않냐. 이런 이제 논리로 인해서 1등을 지향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런 삶의 기준들?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제 그게 제가 책에 말한 어른다움의 순간이라는 파트가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때부터 어른이 되는데 분명히 삶의 변곡점이 있어요. 그게 좋은 날일 수도 있고 어려운 날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어려움 없이 자라다가 저희 아빠가 제가 마지막 입사 면접을 보는 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병원으로 엄마하고 갔더니 이제 아빠가 이렇게 왼쪽이 뒤틀려서 누워 계신 모습을 봤죠. 그 뒤로 이제 저희 아빠가 사업을 중소기업을 하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줄줄이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갑자기 이사도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취업을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순간을 제 성장의 어른다움의 변곡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계속 얘기했던 이거 역시 내 인생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일일 뿐이야. 그리고 아빠가 아픈 거지 내 인생이 아픈 건 아니니까 그런 변곡점들을 만들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또 종교방송 아나운서로 있다가 제가 이제 시사보도 전문 YTN 라디오로 오면서 종교적 사고와 언어를 썼다면 그걸 좀 사회적인 것들로 넓히는 그 계기가 있었고 제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아 대한민국의 약자는 결국 경제적 약자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상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겠다.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가 아니라 결국 함께 살아야 이게 건강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나를 깨달았고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이라는 거 진행할 때는 아 언론이 이런 걸 다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삶의 변곡점들마다 성장의 계기로 삼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뭐가 달랐나요? 제 프로그램이요. 일단 조회수가 낮았고요.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재미없죠. 당연히 안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건 막 요즘에 정치에 다 함몰돼 있으니까 정치적 이슈. 국회의원 저는 지금 이제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막 국회의원들께서 서로 물어뜯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썸네일 만들잖아요. 썸네일 만들 때도 되게 자극적으로 저도 뽑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제 방송은 제가 그때 했던 만났던 분들이 다 뭐 성소수자 분들도 만났고 제가 장애인 분들도 만났고 이주자 뭐 난민 뭐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조회수가 낮아서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그래서 없어졌고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주제 아무도 관심 없어. 저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 난민,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땅의 주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땅의 주제일까? 부동산? 이런 게 땅의 주제인가?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어른의 1등은 달라야 한다. 네. 이건 이제 아이들의 1등과 어른의 1등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네. 다른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D계의 1등. 그럼 네. 제 경쟁자가 뭐 나영석, 김태호, 네. 김현정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내 철학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인터뷰를 하면서 책도 쓰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살면서 네. 워라벨을 누리는 PD계의 1등. 그럼 저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종목을 정해서 1등 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이 네. 민벌레로 세계 1위래요. 민벌레? 민벌레 네. 연구로. 아, 네. 왜냐면 민벌레 네. 연구를 아무도 안 했대요. 아, 네. 그러니까 동물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럼 내가 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민벌레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주 맞춰 달리는 거 우리 너무 지겹잖아요. 그리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걸 뭐하러 해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남은 인생은 내 인생에 맞는 그 경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거는 자기 합리화 아니냐. 아, 자기 합리화 좀 하면 어때요? 누구한테 혼나요? 자기 합리화 하면? 아니 내 인생 네. 어차피 나 혼자 사는 건데 네. 자기 합리화 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근데 그 자기 합리화가 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면 안 되죠. 그 자기 합리화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데 네. 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누군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기 합리화는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한테 자존감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작가님이 지금 이제 1등하고 계신 분야는 작가님이 정하기를 이제 워라벨 잘 지키는 PD 1등인가요? 워라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가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친구들과의 뭐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네. 뭐 밤의 만남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그 밤의 만남과 가정생활에 또 워라벨을 지키면서 네. 그렇게 살죠. 그래서 또 이제 어른들에게도 재미가 중요하다고. 그럼요. 네. 작가님 일이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네. 저는 누가 봐도 재밌는 일을 해요. PD라는 일이. 되게 고되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되게 노가다라고. 아니 근데 지금 작가님이 하는 일과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네. 저는 일단 반복적인 일을 잘 못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저는 저희 신랑이 예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혜민 씨는 네.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저보고 너 언제 나무 볼래? 이제 나무를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는 네. 하던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것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일이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일과 결혼은 나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나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내 일상이 재밌고 편하다. 저는 제 일이 재밌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네.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그러나 회사 생활은 고대해요. 근데 네. 제 마음에 이 일이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회사 생활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네.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쓴 김승섭 교수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네. 그분은 교수니까 이런 책을 내면 고가가 올라가나 봐요. 근데 한국어로 쓴 책은 고가가 안 올라간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쓴다. 왜? 나는 서울대 교수라는 자리를 빌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회사 때문에 힘들고 조직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YTN 라디오라는 자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네, 책은 김혜민이 쓴 거지만 네, 네.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이나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YTN 라디오 PD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네. 그런 관점에서 재밌어요. 작가님은 그럼 재미있는 일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대부분은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뭐 좋아하는 일이 없어. 나는 뭐 삶이 되게 무료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초는 시작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아냐? 자기 욕망이 솔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욕망의 화신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욕망은 있잖아요.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하고 성장하는 네. 데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자신의 욕망을 밝히는 거에 대해 되게 주저하고 그 누군가가 욕망을 표현하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욕망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나를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욕망과 소명을 구분하는 방법을 했는데 네네. 욕망은 중요하지만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면 추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이끌면 그 욕망이 소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면 이제 지금 감옥 가신 분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드리면 뭐 재미있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내가 의미를 찾으려면, 뭐 내가 행복하게 살면 다 내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나를 이제 안다는 게 내 욕망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추악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이 싫으니까 욕망을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걸 못 찾는 약간 메비스 띠 같은 약간 모순에 빠지는데 근데 내가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수준 낮은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제가 머릿속에 정우성이랑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행동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결하고 저는 이런 말 저희 남편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쎄 욕망에 안 좋은 욕망 뭐 좋은 욕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욕망은 아주 상식선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사나 형사에 걸릴 법한 욕망 아니고요. 저희가 말하는 욕망은 지금 그런 거니까. 그 이제 결혼 남편분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좀 해보면은 작가님은 이제 요즘 보면은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거나 하잖아요. 먼저 결혼을 하신 선배로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이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선택? 결혼과 자녀를 낳는 건 선택이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니네가 한 일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인생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하지만 결혼을 해서 제가 제일 좋은 건 우리 부모님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참 좋아요. 그게 저는 아주 단적인 예예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 욕을 하겠어요. 근데 내 부모님 욕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아주 슬픈 일들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일 텐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든든한 내 편 이런 건 아닙니다. 남의 편입니다, 남편은. 그러나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행복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엄마가 됐다는 거,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거. 그건 정말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은 추천을 하겠냐 하면 어느 사람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절대적이지 않고. 네, 결혼 제도보다 누구랑 결혼하느냐. 누구랑. 그 요즘에 보면은 그 뭐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 같은 거 보면은 이혼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한 달 만에 결혼 이혼했다 이런 것도 많은데 작가님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 먼저 하면 제 주변에도 이혼한 친구들 있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저는 하려면 빨리 하라 그래요. 이혼하려면 100년 살잖아요. 빨리 그리고 이제 보통 근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망설이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도 엄마 아빠가 너무 안 맞아서 싸우고 안 맞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한쪽의 비정상적인 이유들 폭력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혼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에 대해서도 인생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혼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다른 종류의 그거보다 사실은 더 무거운 일들이 펼쳐져요. 그건 아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에도 필요한 게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서 결혼하셨어요? 웃겨서 결혼했어요. 웃기고 재밌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네. 되게 철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간과하는데요. 전 네.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네. 남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지? 네. 뭐 키가 얼마지? 네. 어떻게 생겼지? 뭐 돈이 얼마지? 그것 막 현미경 보듯이 보는데 네. 이 남자랑 내가 있으면 재밌나? 내가 같이 있으면 즐겁나를 안 봐요. 야, 결혼해서 살면 다 똑같아. 이러고 다 안 똑같아요.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일상을. 네. 그래서 저는 유머코드가 비슷하다는 건 타이밍도 되게 비슷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이 날숨과 들숨이 네, 비슷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유머코드가. 그래서 저는 결혼생활 제가 10년 했지만 10년 동안 여전히 막 알콩달콩하는 부분은 있어도 저희처럼 막 여전히 놀리고 막 서로 네. 웃기고 이런 부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머가 있는 부부 사이는 꽤 단단하다. 꼴 보기 싫은데 걔가 유머해봐요. 진짜 때리고 싶죠.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작가님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뭐 학벌, 뭐 외모, 뭐 직업, 네. 뭐 연봉, 재산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이런 걸 다 보고 재미를 보신 거죠? 그런 게 어느 정도 맞으니까 네, 재미가 그쵸?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재미라는 거에 다 깔려 있긴 하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 후배들이 네. 선배 어떻게 그 남편의 경제력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제가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네가 결혼하기 전에 했었던 소비 생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5만 원짜리 원피스를 망설임 없이 사 입었어요. 네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게 망설여져요. 그럼 분명히 갈등이 와요. 그건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결혼 전에 뮤지컬 2, 30만 원짜리 막 봤어. 네. 근데 결혼했는데 내가 그걸 못해. 그럼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라도 결혼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반대로 내가 결혼하기 전에 5만 원짜리 원피스 사 입었는데 결혼해서 500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고 싶어. 네. 그건 사기죠. 그건 사기잖아요. 네네, 그쵸.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그래서 조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남자가 재밌었던 건 그래도 나와 대화가 되고 나와 환경이 비슷하고 나와 문화적인 얘기들이 코드가 맞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미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다 비슷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하나 탁탁 잘라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 그렇게 스펙 대단하지 않은데요. 네.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외모는 3년 보면 질린다더라 이런 게 하는데 재미는 계속 가나요? 10년?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노력해야죠. 재미라는 건 아니 개그맨들도 노력해서 매주 아이템 내가지고 네. 회의에서 개콘 네. 찍는데 노력해야죠. 서로 재밌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대화해야죠. 대화하고 대화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같이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네. 보고 뭐 책도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 책이 사실은 저희 신랑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그런 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재미를 찾는 방법이라고 따로 네. 책에서 써주셨잖아요. 네. 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책에서 안 썼고 작가님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우리가 어른들은 다이어리에 오늘 할 일만 쓰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썼던 것처럼 내가 한 일을 써보자. 네. 그럼 그 일 중에 일과 관련된 일이 있을 거고 꼭 내가 해야 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뺀 일이 재미 때문에 한 일이 아닐까.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근데 그냥 저는. 단지 한 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흥청망청 30대라는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그 PD라는 거 안 밝히고 네. 저희 몇 명이랑 그냥 필명을 써가지고 네. 근데 그건 일에도 도움 안 되죠. 시간에도 안 되죠. 돈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했냐면 나는 그냥 단지 재밌어서 하는 일을 꼭 평생 한 개씩은 하고 살 거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도 저는 재밌어서 썼어요. 그 이제 전 책에서 이 내용을 되게 좋았긴 했거든요.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커피를 타면서 자괴감이 들었을 때 이걸 이제 극복해 내시잖아요. 생각의 전환으로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저는 이제 종교방송이 첫 직장이었는데 네, 종교방송 네.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네. 아침에 조찬 테이블을 차려야 됐어요. 그 이제 가면 제가 이제 돕는 거죠. 돕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 내가 이럴라고 그 어려운 언론고시를 봤나. 현타가 오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도 밥상을 안 차렸는데 내가 여기서. 네. 근데 가만히 제가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만둘 거야? 이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아니면 가서 싸울 거야? 왜 나 이걸 시키냐고 못 하거든요, 신입 직원은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일의 본질을 보자. 밥상을 차리는 현상을 보지 말고 이 일의 본질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분들이 주는 돈으로 월급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는데 네. 내가 이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밥상 차리는 거 돕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일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신입직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때 일을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저한테는 그냥 일이 없었어요. 네. 뭐 청취자들 선물 싸는 일, 뭐 어떤 일이든 다 즐거웠고 다 즐거웠다는 건 좀 거짓말 같네요. 네. 싫은 적도 있었으니까 네. 다 의미 있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17년 후에 20대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PD님 자기한테 자꾸 커피 타는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 분노했죠. 네. 17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이 친구도 한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발전한 게 없냐.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네. 근데 네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진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나처럼 한번 이리저리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면 그땐 그만두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의가 되니까 그 일이 뭐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효리는 거꾸로 해도 이효리고 네. 커피를 타도 김혜민이다. 네. 제가 그 표현을 책에 썼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던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뭐 제가 일단은 뭐 차장이고요. 아, 네. 근데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팀장일 때 손님이 오셔서 이제 커피 타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냥 그 친구가 바빠서 제가 커피 타서 갔더니 거기서 막 이런 일을 팀장님이 하시냐고. 근데 저 뭐라냐면 이거 제 월급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제 월급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회사에서 욕 먹는 것도 제 월급에 들어가 있고요. 하기 싫은 일 하는 것도 제 월급에 들어가 있고 내가 월급 받으려면 해야죠, 뭐. 저도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긴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제 어두운 길을 갈 때 되게 무서워한다는 거를 좀 글로만 봤고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 정도인가 그래도 우리나라 치안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낄까 무서움을 느낄까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게 저도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했는데 되게 좋은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20대 여성들에 대해 굉장히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고 그 사람들 위해 일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얘기 중에 여자들은 진짜 그렇게 두려워했냐고 산책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냐고 근데 저는 그거에 충격받는 그분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깨어있고 이렇게 좋은 어른도 이걸 몰랐다면 대다수의 남자들은 모르는구나. 그렇죠. 예,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치안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 두려움은 조건이나 실체가 있는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성으로서 태어났고 정말 아기 때부터 그리고 부모들도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딸을 더 신경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조건으로 와요. 예를 들면 독립하고 싶은데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어두운 밤거리나 치안 있는 데는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혼자 여행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망설여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있어서도 키우는 조건들 중에서도 이 안전이라는 게 되게 손꼽게 되고 그리고 이건 이 두려움은 할머니가 돼서도 80, 90 먹은 할머니가 돼도 길거리에 가는 건 두려워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물론 남성들도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왜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냐.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잠재적 피해자잖아요. 일단 정말 범죄 통계 확률 중에 성범죄나 그런 치안 범죄는 희생자가 95%가 여성이에요. 일단 팩트예요. 인정하고. 그럼 잠재적 가해자로 사는 게 더 힘들까? 잠재적 피해자로 사는 게 더 힘들까? 잠재적 가해자는 욕을 먹지만 잠재적 피해자는 목숨을 잃거나 다쳐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거는 젠더 문제도 아니고 성별을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요. 아, 여성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밤길에 내가 저 여자보다 좀 뒤에 있으면 내가 좀
가서 앞장서서 걸어주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실 무지해서 저지르는 남자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남자들한테 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야동을 봐도 합법적인 야동을 봐. 몰카 네. 뭐 네. 불법적인 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여성들도 내가 잠재적 피해자로 사는 게 아니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 소리 내고 연대하고 남자들을 적대시하게 여기지 말고 나는 이런 상황이니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이런 두려움을 아직도 느끼세요? 느끼죠. 여전히? 그럼요, 그럼요. 그럼 작가님 여기서 이제 취할 수 있는 뭐 액션, 뭐 태도는 뭐예요? 저는 일단 계속 이렇게 말해야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또 특히 아 지금 20대의 여성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몰카 얘기도 했지만, 네네네. 왜 이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할까? 일단 저 때는 이제 몰카라는 게 일단 없었고, 아,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가 막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고 네. 또 이거 업로드하고 올리고 하는 플랫폼도 많지 않았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몇 년 사이에 보도가 되고 그쵸. 터졌잖아요. 제가 여성이라도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랑 사랑을 해서 스킨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전 두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두려움보다 지금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훨씬 크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지금 여성 입장이니까 여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크죠. 요인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안전에 대한 위협을 여성이 느끼고 또 하나는 연애라는 건 진짜 사실은 미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연애라는 거 막 12시간씩 밖에서 기다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돈도 나 얼마 없는데 내가 얘를 위해 돈도 쓰고 사실은 계산적이지 않은 행동이 연애인데 요즘 청년들은 너무 삶이 팍팍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네. 이 계산하지 않고 완전 내 몸을 던져서 하는 연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 연애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남자들도 아 내가 여유도 없고 그리고 이 여자를 내가 뭘 믿고 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그게 연애를 안 하고 그게 결혼을 안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사회적 문제이고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젠더 갈등으로 번진단 말이죠. 맞아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젠더 갈등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생각하기엔 둘이 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책에 이대남의 눈물이라는 파트도 썼고 네네.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도 쓴 거예요. 저는 남자 친구들도 불쌍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지금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에서 남성이어서 얻는 메리트나 여성이어서 얻는 차별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네. 저는 여전히 사회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느끼고요. 그건 확실해요. 제 세대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평등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엔 남성이어서 얻는 메리트는 없는데, 여전히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너 남자가 그쵸. 그러면 안 돼. 네, 야, 너 남자가 돈을 더 벌어야지. 너 남자가 좋은 대학 가지 이래요. 맞아요. 사회는 성평등을 말하는데 어른들은 성평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사회에서 무게를 더 줄 거면 내가 누리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대남의 현상도 그 이대남의 정치의 이대남의 현상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이대남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전 이용하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이 친구들의 어려움 진짜 뭘 원하는지 정말 들었을까요? 자꾸 적으로 만드는 거. 남자 여자가 적이 되면 어떻게 전 아니 세상은 남자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네. 남자 여자가 서로 적이 되면 어떡해요. 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근데 그게 자꾸 그렇게 가는 게 미디어 역할도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 뭐 하든 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타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 알 길이 없는 거고 증폭되지 않은 건데 미디어를 한번 거치면은 이게 어떻게 뭐 변질이 되든 증폭이 맞아요. 되든 간에 이게 젠더로 갈등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 메커니즘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노름이죠.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저도 지금 정치 프로그램 만들고 있지만 네. 되게 허무할 때가 되게 많고요. 정치인 예를 들면 네. 국정감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세금을 주고 부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를 살펴보는 건데 네. 국정감사의 이슈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서로
싸우고 이번은 뭐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네. 언론들도 그것만 보대. 왜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미디어의 그 메커니, 모든 미디어의 욕망, 정치인의 욕망, 이대남의 욕망, 이대녀들의 욕망이 아주 공통점을 찾아서 발화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욕망들을 이끌어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욕망이 네. 나를 이끌다 보니 그런 욕망들이 모여서 강력한 힘을 맞는 게 아닐까 정말 안타까워요. 작가님은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PD분이 다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는데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PD들도 어쨌거나 뭐 직업이고 성과가 있고 어쨌거나 그 보상을 이어지고 네, 하니까 네. 그런 것도 더 이용하는 게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PD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책에도 네. 썼지만 전 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줄 알았는데 네. 결국은 네. 회사를 이끌어가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사명감 있는 소수가 이끌어가요. 모두가 다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뭐가 특별해서 대단한 사명감을 하는 고민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PD라는 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컨텐츠를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 그냥 제 밥값에 충실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 고민을 하는 PD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언론을 통해 그런 사회적인 어두운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도 많아요. 어디든.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라디오 PD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하죠. 만족해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 이보다 더 다른 직업을 안 해봐가지고 네. 근데 저는 행복해요. 근데 라디오 PD 지망생들한테 이게 뭐 너희 열심히 꿈꾸고 노력해서 라디오 PD 대라가 아니라 될 수 없다라고 강의하신다고 왜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제가 되게 나쁜 선생님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종종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지망생들한테는 사실 현직에 있는 사람 얼마나 그쵸, 멋있어 로망이죠. 보여요. 네. 저도 그 지망할 때 막 그 현업에 있는 분들 강의하면 막 나도 꼭 저렇게 맞아요, 될 거야 맞아요.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근데 안 뽑아요. 아 사람 원래 PD가 많이 안 많이도 안 뽑지만 네. 요즘은 더 안 뽑아요. 더 안 뽑는데 네. 사람을 안 뽑는데 제가 그 친구들 보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라디오 PD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이 라디오 PD가 되려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글을 쓰고 고민을 하고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 과정이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괜찮은 자리로 데려가 줄 거예요. 그게 꼭 라디오 PD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정세랑 작가의 50 People 그 책 네. 얘기를 해줘요. 거기 보면 도서관 사설을 너무 하고 싶어 했던 여성이 나오거든요. 안 됐어요. 꿈을 네. 못 이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무슨 제약회사 연구소에 그냥 행정 보는 일을 하나 그러는데 그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네. 기다리면 그 사람 딱 보고 맞는 책 같은 걸 자기가 권해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은 도서관 사서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책 얘기를 해주는데 네. 제 책의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제 선배가 네. 원래 예전에 되게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승무원을 못했거든요. 되게 위로받았대요. 생각해보니 네. 내가 지금 승무원은 안 됐지만 승무원이 되려고 내가 노력했었던 그 과정이 지금의 나에게 되게 좋은 이득이었다. 그리고 이 말에 지망생들이 되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작가님 본질적으로 라디오 PD라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소리를 다루는 직업이죠. 근데 네. 되게 라디오를 올드한 매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되게 촌스러운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소리가 사실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되게 소리가 중요하고 되게 정직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 되게 섬세해야 되고 또 하나 라디오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전파를 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장일기는 성장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지만 네. 라디오는 사실 어떤 분들이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근태 전 고문님이 네. 그 민주화운동할 때 고문당하실 때 네. 가장 힘들었던 게 고문이 아니었대요. 고문 끝나고 이렇게 막 지쳐있는데 그때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네.
아, 여러분 봄날이 너무 좋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면 자기 처지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 PD 지망생일 때 그걸 보고 아, 나는 내가 PD가 된다면 진행자가 된다면 내가 이 에피소드를 계속 마음에 담고 내가 모두에게 맞는 방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방송을 들었을 때 네. 이렇게 소외감 느끼고 자괴감 느끼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PD는 소리를 섬세하고 정직하게 담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TV를 넘어서 이제 유튜브 맞아요, 시대가 왔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시대 속에서 라디오가 갖는 가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고민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제 일을 하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뭐 라디오의 가치, 라디오 방송사의 생존 뭐 네. 그런 건 사장님이 고민해야지 제가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단 네. 그 고민을 회사가 해서 제가 조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겠죠. 근데 저는 이 소리가 주는 힘을 믿기 때문에 아까 세월호 다큐 얘기도 했지만 네. 엄마들이 카메라 들이댔으면 절대 그렇게 정직한 다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이크도 아닌 핸드폰을 갖고 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소리였기 때문에 엄마들이 마음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리가 주는 힘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그건 제가 고민 안 하는데요. 네. 라디오의 미래는 그건 네. 언론학자들이 하셔야죠. 네. 네. 그 인생의 MSG를 거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막 더 웃기려고 네. 원래 있는 메시지에다가 막 너 MST 친 거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병이고요. 네네. 보통은 어느 정도는 있고 네. 거기에 MST를 뿌려서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뭐 내일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MST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MST 친 음식 먹으면 첫 맛은 맛있 는데 끝맛은 늘 쓰고 속이 쓰리잖아요.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도 내가 MSG 쳐가지고 좀 과도하게 나를 포장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본질보다 더 과도하게 이거를 해석하고 네. 괴로워하고 너무 오버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MSG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좀 본질에 집중하자. 아까 밥상 차리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던 것처럼 그건 MSG를 거둬야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맛없을 때 MSG를 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가 삶의 MSG를 치는 것 같아요. 그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초라하죠. 비참하죠. 근데 네. 누가 내 인생을 초라하다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네.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20대 때 또 조현병을 좀 겪었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이 이겨내서 일도 찾았고 그랬는데 결혼 생활을 또 실패했고 네네. 그런 일들을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진짜 용감하다. 너 정말 대견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니? 어떻게 버텼니? 제가 존버란 얘기 잘하는데 졸라게 네. 버틴다 말고 네. 존귀하게 버틴다. 존귀하게?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버텼니? 근데 존귀하게 버틴다는 게 되게 아름답고 편하고 우아하게 버틴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버텨온 게 존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바라봤을 때 MSG가 거쳐지고 그랬을 때 내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MSG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내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으면 누가 지적해도 안 쪽팔려요. 아, 근데 이제 모두가 MSG를 치면 안 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나요? 손해를 보겠죠. 볼 네. 때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손해 보는 게 더 타격이 클까요? 내가 MSG 치고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내가 마음에 안 좋은 걸 버티고 사는 게 타격이 클까요? 제가 보기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네. 그냥 MSG 없이 손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제 책에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제 얘기를 풀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 성장 읽기라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제가 쓴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 여러분 성장을 도와주는 읽기의 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제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쓰다 보니 내 관점과 내 태도에 대해 과장했고 포장을 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말하다 보니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냥 저런 한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의 저자 김혜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